아유. 아니, 진영이랑 굉장히 좀 친하시지 않으세요? 사실 이 그림은 좀 생소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. 근데 MBC 공채 31기입니다. 근데 공채 합격하고 교통사고. 교통사고 나가지고. 병원에 계셨다고. 교통사고 좀 심하게 나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좀. 그래서 그때 이후로 대사를 잘 못 외우는 게 그 유치이잖아. 저도 교통사고 어릴 때? 네. 저도 그래서 가사를 잘 못 외워요. 아, 영화 해석 찍으면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. 테스트 개념의 시험 때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숨을 많이 섞으면 목이 빨리 쉬거든요. 맞아. 혹시 발성을 좀 가르쳐 줄 생각은? 저요? 아유, 씨,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어? 그러니까 우리가 해적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해적 이야기 산만하게 차이셨잖아요, 이제 대표님은. 네, 그렇죠. 그전에 나를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잘 살고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스스로 스윗한 대표라고 직원분들 나와 있잖아요. 우리 대표님 스윗하십니까? 점점점 얘들아!